안녕하세요. 쇼미더템의 송지영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디스패치! 얘는 이펙터용 케이블 패치예요. 패치 케이블이죠. 전체적으로 지금 길이에 따라서 놓여져 있는데 제일 짧은 게 12cm고요. 제일 긴 거는 90cm까지도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게 길이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얘가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요. 까나르 케이블하고 그리고 스퀘어 플러그가 합작을 거의 했던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. 패치 케이블은 이제 이펙터 연결이 있어가지고 좀 구겨지고 뒤틀리고 이런 게 많잖아요. 그래서 내구성이나 이런 좀 유연성에 되게 중점을 많이 둬야 되는데 스퀘어 플러그사의 이 자체가 지금 다 납땜으로 되어 있어요. 제가 갑작스러운 접촉불량이나 노이즈 방지를 위해서는 납땜만한 게 없거든요. 그래서 납땜을 굉장히 잘 해놓은 그런 되게 유명한 그런 스퀘어 사죠.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얇은 그런 솔더블 플러그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여기 우선은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공간 활용에 있어서 이펙터가 붙어 있는데 일반적인 얘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이 공간 때문에 얘를 붙일 수가 없어요. 꼈다 뺐다 했을 때도 붙일 수가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공간 활용이 굉장히 얇죠. 그래서 얘랑 더 작게 붙일 수 있고 그만큼 페달의 위치를 더 오밀조밀하게 정밀하게 위치를 선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면 페달의 보드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죠.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실용적이고요. 굉장히 편해요. 배치를 할 때 굉장히 이거는 뭐 특허의 느낌까지도 얘가 났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케이블 얘 까나르 케이블이에요. 유명한 까나르 케이블이에요. 지금 되게 얇게 나왔잖아요. 얜 GS4라는 굵기의 까나르 케이블인데요. 지금 일반적으로 악기 케이블의 표준이라고 불리우는 GS6가 있어요. 그것보다는 얇게 나왔는데 이 안에 동일한 구조로 다 되어 있어요. 동선 쉴드라든가 이런 처리, 동선 처리까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부드러운 저음이나 아니면 투명한 고음역대가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안정적인 밸런스로 좀 해상도 높은 사운드가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까나르의 케이블하고 이 스퀘어 패치 이게 되게 멋있는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거든요. 그리고 이 선의 길이마다 가격대가 약간씩 다른데 가장 짧은 이게 한 17,000원 정도입니다. 그리고 이 길면은 그 길이에 따라서 약간 더 부가적인 가격이 조금 더 붙겠죠. 근데 전달률이나 톤 손실 그리고 페달보드의 구성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게 좋고 근데 페달보드에 적합한 그런 패치 케이블이라고 생각이 드네요. 까나르 케이블하고 스퀘어 플러그 디스패치 허쉬네요. 네,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